여러분 안녕 안녕 행아 오늘은 어디냐면요 저 김녕 해수욕장 근데 김녕 해수욕장 알죠? 예, 뭐 모르시는 분들은 간첩이겠죠?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예,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곳은 김녕 해수욕장입니다. 제주도의 명소죠. 예, 오늘 비가 오후부터 이제 온다고 하니까 예, 비 오기 전에 한번 싹 한번 불러보려고 왔어요. 한번 와서 여러분들 한번 힐링 좀 해주세요.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. 그렇지만 그냥 구름이 뭔가 좀 예뻐요. 그냥 구름도 아주 좋네요. 그냥 엄청 깨끗하잖아. 뭔가 좀 진짜 다이빙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진짜 깨끗하잖아. 다이빙 할 정도로 좋습니다. 참 좋은 것 같아요. 곤약을 먹어볼까? 맛있어. 간이 잘 봐. 배웠네. 아, 아까 올 때 비 안 왔죠? 응. 근데 오후 되니까 비가 안 와요.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온 줄 알았다. 어쪽에 놀러 갔어요? 망골문제 갔다. 아들 왔어요? 아니었어. 망골문제 갔다. 내창 할머니 집을 갔다. 망골문제 걸려놓고. 3시 반 되는 거 같아. 내일은 비 안 와야 될 텐데. 곤약 맛있네 이거. 오늘 어린이날 비가 많이 와서 아이들 어디 놀래 제대로 갈 수 있을 건가 모르겠다. 못 나가요. 어린이날 비가 안 와서 그래야 돼요. 아이들 여기도 와고 저기도 와고. 바람 많이 부네요. 바람 많이 불어. 맞죠? 그렇죠? 내일까지 먹을 수 있겠다. 내가 안 먹어요.
세다. 너무 세다, 너무 세. 바다. 김치도 사와야겠어요. 어디냐? 그 큰 통에 담아진 거 별로 없더라고요. 이제 시에나 서귀포 갈 때 사와야겠네. 응. 은근히 맛있는데, 곤약도.